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전통 장류는 한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천연 발효 조미료로 음식의 간과 맛을 맞추고 동시에 영양면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최고의 건강식품인데, 이 장이라 하면 생각나는 고장이 바로 전라북도 순창. 오늘은 100% 순창콩을 사용하여 국내 장류업계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순창의 농산물을 순창의 기술로 세계인의 식탁에 올린다는 일념으로 전통 메주 생산 공정의 현대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장류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지금 만나보자. 전통 메주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는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가 투자된 회사인데, 투자 목적은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순창 농민들이 콩을 재배했을 때 콩이 팔리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없이 콩만 재배하면 원활한 판매처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전통 장류 산업의 과학화로 안전한 먹거리와 양질의 장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장류에 대한 기술 개발과 품질 표준화를 통해 우리 전통 장류의 세계적인 식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드는 그 전통 장류는 그 공기 중에 그 떠다니는 균이 자연적으로 착색을 해서 균을 띄워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균이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제 순창미생물센터에서 개발된 장류를 만드는데 우수한 균 두 종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1년 12달 제품 품질이 균일합니다. 전통 장류의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메주. 전국 최초 해썹 인증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기업의 메주는 순창에서 재배되는 콩만을 이용, 위생적인 제조 설비를 통해 한 단계 높은 품질의 장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예, 저희는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그다음에 청국장 환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콩을 활용한 제품 위주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순창에서 자라는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복분자라든지 그 다음에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해서 순창의 그 농민들이 재배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국내 식품 시장에서 맛과 품질, 생산 설비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가지고 국내 장류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는 순창의 브랜드를 발판으로 하여 전국적인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 기업. 옛날하고 틀려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고추장도 꼬리꼬리한 향도 좀 나고 좀 그래야 좋아했는데, 요즘 소비자들은 고추장에 그런 향이 나면 발효가 잘못됐느니 어찌느니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깔끔하게 고추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되게 뒷맛이 깔끔하네요. 예. 냄새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전통 간장은 콩만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1년을 놔둬도 색깔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 놔두게 되면 아미노산 성분하고 당 성분하고 결합을 하게 돼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잔당이 거의 없어서 당 아미노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이 변화가 없어서 국이나 미역국이나 묵국이나 이런 데 상당히 좋고요. 나물무침이나 이런 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듯 도시 소비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탁월한 장류 제품을 개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 기업은 선제적인 시설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올해와 내년과 추후 똑같은 제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전통 메주에서 그 발효에 좋은 유용한 미생물을 분리하고 그리고 배양하고 그리고 그거를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 기업의 순창 장류 제품은 전통 메주에서부터 종합 선물 세트까지 구매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건 역시 큰 강점. 우리나라 전통 식품이라는 것이 그 일본의 미소나 쇼유 같이 그 어떤 특정한 맛이나 향을, 이게 우리나라 전통 된장 간장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준 제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된장이나 간장의 표준이 이거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각각 집마다 나는 여기에 이런 향과 이런 향을 더 넣고 싶다면 더 넣을 수 있는 거겠지만, 일단 베이스는 또 표준을 만들어 놔야 우리나라가 전통 발효식품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창의 지역 특산물인 전통 장류의 과학적 제조를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표준화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경쾌한 스텝과 힘찬 스윙, 그리고 시원한 스트라이크와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가 훌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볼링은 IMF 이후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 들어 젊은 컨셉으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볼링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런 쾌적한 시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하고 완벽함, 거기에 트렌디한 감각까지 갖춘 볼링 전문 시공업체 함께 만나보시죠. 즐거운 볼링을 위해서는 핀 세팅이나 볼 이송 장치, 스코어 컴퓨터 등 다양한 게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러한 볼링 시스템의 개발, 시공에 있어 국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전문 기업을 찾아가봐라. 네, 국민 스포츠라고 하죠. 이 볼링 산업에 기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볼링장 시공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볼링장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최고의 제품으로 국내 다수의 볼링장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볼링장 시공 사업이라고 하면 시설과 운영 면에서 기술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전에 볼링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국내 볼링장에서 해체한 장비를 재설치 시공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더불어 볼링장 재설치 사업도 늘어나서 좀 더 쾌적하고 시스템화된 볼링장을 시공하고자 전문 시공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체육시설인 볼링장에 나이트클럽의 분위기를 결합한 이른바 락볼링이 도입되고, 이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볼링의 매력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낙후된 볼링장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이 신설되는 볼링장 역시 증가하는 추세. 저희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완벽한 시공 기술력에 있습니다. 기존의 우드 레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합성 레인 설치에 주력하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장비를 수입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레인 설치와 볼링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볼링장 시공 업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확실하고 빠른 AS 역시 본사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볼링장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볼링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레인의 상태. 2006년부터 이 기업이 도입, 설치하고 있는 합성 레인은 가장 정직한 볼의 방향성과 최적의 점수를 보여주는 최상급 레인. 기존 우드 레인에서 합성 레인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 우드 레인은 2-3년에 한 번씩 샌딩 코팅 처리를 해줘야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영업장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합성 레인은 반영구적이라 유지 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레인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볼링장마다 레인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레인은 되게 평평하고 고르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연습장을 여기로 하고 있어요. 이렇듯 볼링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신 시설 도입과 완벽한 시공을 통해 국내 볼링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은 볼링장 운영자들에게 있어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인테리어 면이나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핀스포타 정리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적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레인하고 그런 면에서는 완벽하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공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기초목 공사인데, 쉽게 틀어지거나 잘 변형되지 않는 트러스 공법으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 기간도 단축되고 자재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포츠로만 알고 있던 밝은 실내 분위기에서 이제는 젊은 감성에 어울리는 락 문화의 컨셉으로 합성 레인이나 상판의 형광 물질을 도포하여 트렌드에 맞는 젊고 활기찬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전신 운동으로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볼링, 새롭게 변모하는 볼링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앞으로 저희는 전 직원이 새로운 시공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여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래서 향후 시공 품질력을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제 왼스는 설치가 간편하고 내구성이 좋을 뿐 아니라 다채로운 디자인이 가능하여 최근 각종 시설물의 울타리로 선호되고 있는데, 철망 분야에서 단연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우수한 품질의 철제 왼스를 개발. 높은 시장 점유율로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펜스 제작 전문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펜스 시장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5년 전에 설립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인원도 적었지만 매년 성장을 해서 지금은 120명 정도 인원이 되고요. 철제로 담장을 만드는 산업이 한 10년 전부터 이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작년만 해도 2, 3위에 머물렀는데 올해는 상반기 매출이 1위를 달리고 있고 2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뗐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자연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펜스를 만든다. 펜스에 대한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광급자재 및 다양한 철망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은 전국 200여 개의 대리점을 구축하고 있는 펜스 업계의 선두 기업. 펜스의 종류는 그 메쉬엔스라는 게 있고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다음에 스덴엔스가 있고 또 알미늄 헨스가 있고 주물엔스 있고 그물망 헨스라고 있고 축구장에 들어가는 거요. 그다음에 경계용 헨스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각종 건물이나 학교, 공원 등의 경계용 또는 조경용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철제 왼스는 분체 도장으로 부식이 잘 되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 사용 장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한번 마음먹으면 급하게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납기 단축이 저희 회사의 큰 당점이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가격을 저희가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디자인과 견고성과 고객의 입장에서 또 오래가는 부분, 이런 것이 저희 회사의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장점이라 하면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특성화된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탄성을 자아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설계된 그런 디자인들과 특화된 기술력, 그런 거죠. 철망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나날이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저희가 이제 특허를 낸 보유하고 있는 끓음 제거 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제품의 품질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특허입니다. 스팟 용접하는 과정에서 끓음이 생기는데 그걸 동시에 제거하는, 용접과 동시에 제거하는 것을 저희가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독일에 가서 독일의 제품을 보니까 끓음 제거가 안 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이게 세계적으로 최초였구나 이런 걸 저희의 큰 자랑이고, 설립 이후 매년 30% 이상의 꾸준한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은 2013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은 물론 벤처 활성화 유공포상에서 중소기업 청장을 수상하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직원과 함께, 인간의 머리는 뭐냐, 저의 IQ가 120이라면 직원들 10명만 모여도 1200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경영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항상 앞서가는 제품을 만들어 고객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본다. 펜스 시장은 굉장히 좀 단가나 품질에서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통해서 중국을 전초기지로 삼아가지고 일본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중국의 생산성과 저희의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면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지금 계획 중입니다. 우리의 주거 공간이 되어주는 아파트나 건물이 노후되면 누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누수 현상을 막아주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집에 물이 새는 문제로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주로 창호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누수 현상은 시공상의 하자나 건물의 노후화가 그 원인으로 코킹 시공만 다시 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 비가 올 때마다 누수로 인해 고민인 분들, 오늘 방송에 주목하시라.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누수 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곳이라 들었어요. 어떤 곳인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누수를 전문하는 업체고요. 제가 신축 건물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노후가 되면 물이 많이 새거든요. 물이 새다 보니까 그걸 우리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그 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고 계신 주요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세요? 새로 짓는 아파트나 뭐 건물들, 코킹이 필요한 건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기존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건물들, 비가 오면 물이 새잖아요. 비가 새면 그 비가 안 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각종 누수 현상 우리에게 맡겨라. 2007년 설립한 이 기업은 건물 개보수 전문 업체로 코킹 공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4년간의 노하우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한 완벽한 코킹 시공으로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건물이 물이 새서 안에가 이제 곰팡이도 쓸고 뭐 자재 같은 게 많이 썩었거든요. 물이 안 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이제 물이 새던 데가 이제 물이 전혀 안 새는 거고, 이제 뭐 인테리어나 그런 게 후소품들이나 그런 게 이제 물에 젖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이러한 누수 현상은 벽과 창호의 틈새 부분을 메워주는 실리콘 등이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외에도 다른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그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면 기존 실리콘이 이제 벌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햇빛을 보면 다 요즘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새는 거고, 외벽에 보면 크랙이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금이 가면 그 안으로도 물이 샐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시에 보면 사치 처음 설치할 때 고정시키는 못들, 사치끼리 만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떨어져도 물이 새는 거고요. 그 시공하는 분이 시공을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물이 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 공사를 하는 거죠. 이곳은 고질적인 누수로 인해 이 기업의 공사를 맡긴 한 아파트의 다층 세대. 옥상과 맞닿아 있는 세대이다 보니 누수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 어떤 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저희가 복층인데 비가 막 심하게 오면 저 창문 쪽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벽에 물이 고이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물이. 그리고 보니까 실리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틈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래도 제일 꼼꼼하게 해주신다 그래갖고, 예, 선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시공하시고 싶은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세대 방문을 해서 누수 원인을 일단 찾고요. 누수 원인을 찾으면 계약서 작성을 하고, 3년간 우리가 AS 해준다는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작업자가 올라가서 또 외부에 이제 노프를 매달고, 외로운 이제 시공이 불량되거나 실리콘이 들뜨거나 갈라진 데, 외부 이제 크랙, 벽이 금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를 다 보수를 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듯 철저한 시공과 AS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시공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 기업은 시공 시 저렴한 일반 실리콘이 아닌 접착성과 내구성이 높은 창호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큰 강점. 제가 직접 실리콘 제조를 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주방이면 주방, 판넬이면 판넬. 고객들이 만족을 많이 하시고요. 무엇보다 오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킹 분야의 선두업체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접 로프를 타며 공사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곽태근 대표. 완벽한 시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저와 같이 이제 위험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프 타고 둘 하나의 의지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업체한테 일을 맡기신 분들이 최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고 만족을 해줬으면 진짜 그분들이 이 업체는 최고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치는 볼링. 이러한 볼링은 게임 시 점수 짓기가 중요하므로 대부분 볼링장에서는 이처럼 자동으로 점수가 집계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볼링장의 자동 점수 시스템을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국산화에 성공.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있어 만나보았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가진 회사라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기업은 볼링장 자동 점수기와 골프 스윙 분석기를 개발해서 생산, 시공하는 회사로서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외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외국 제품에만 의존했던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매우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볼링 자동 점수 시스템과 골프 레슨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온 이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스포츠 장비 전문 업체. 저희는 그 제품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철저한 사후 관리가 최선인 듯 합니다. 오래전 저희 제품과 유사한 여러 제품들이 시판되었지만 그 제품의 에이스 때문에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책임성 있는 사후 관리가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자랑하는 이 기업의 볼링장 자동 점수 시스템은 단순히 고객의 점수만을 짓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와 연동하여 볼링장 전체 운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볼링장 자동 점수 시스템은 볼링장 내에서 회원 관리, 수납 정산, 매출 관리, 게임 관리와 운영 등 클럽 경기 진행 프로그램을 메인 컴퓨터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이며, 경기 진행 시 재미와 흥미를 더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60여 종의 동영상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모든 볼링 기계와 100% 호환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한글화 작업되어 있어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입을 함으로 해서 회원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일단 구분을 안 해도 자동으로 회원 구분이 되고요. 가격 구분, 그다음 점수도 관리가 모든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일하는데 편리하고요. 최소 인원으로 최대 인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큰 장점이 있어요. 국내 60여 볼링장에 800레인을 비롯, 해외에서도 1,400레인에 이르는 수많은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골프 레슨 장비를 개발, 본격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는데. 네, 실내 골프장에 와봤는데요. 이 모니터를 보면서 골프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윙 분석기는 어떤 제품인가요? 스윙 분석기는 레슨 프로가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골퍼에게 본인이 스윙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해주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녹화 재생하며 헤드 스피드, 예측 비거리, 볼의 각도를 표시해주고 재생 시 일시 정지를 할 수 있고 역으로 탐색 가능하며 반복해서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내 골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초보자에게 레슨 프로가 구두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스윙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레슨 보조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200여 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구분 없이 골프 연습장은 설치가 가능하여 골프 연습장 대표님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스윙 레슨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어떤 효과를 보고 있을까? 제가 원래 고개를 잘 드는데 이거 보면서 하면은 헤드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마지막에 피니시 할 때 몇 초 동안 머무느냐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코치님이 해주는 것처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코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보고 그대로 하면은 그 화면이 뜨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제품만을 지속적으로 개발. 스포츠 장비 분야의 강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본다.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도덕성과 기업 윤리에 탁월한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